천주게 하고 천주 하늘의 주인 상투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 혹여 반을 혹여 반을 하며 반달처럼 생긴 그런 화장세계도 있고 혹여 마니산하고 마니산처럼 생긴 그런 세계도 있고 혹여 일륜형 이러다 혹은 일륜 일륜하면 태양입니다 그대로 태양처럼 생긴 그런 형상들도 있더라. 혹여 세계 형아 혹여 어떤 세계의 모양은 비여 향 향에 선하며 향수회가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이 생겼어요. 저기 우리 저 아주 그 맑은 날 밤 하늘 보면은 그 별들이 그렇게 소용돌이 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별군들이 들어 있죠. 책에 보면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향수회가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이도 생겼고 혹자 광명윤하니 광명의 바퀴와 같이도 생겼으니 불석 소 장음이로다 그러한 것은 모두가 부처님이 옛날에 장음한 바더라. 이건 뭐 무슨 뭐 특별 케이스로 무슨 혜택을 입어서 이런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다 그 나름의 청정한 인연으로 그렇게 됐다. 또 혹유 윤망형하고 아주 이것은 바퀴 좀 바퀴 모양으로 한 그런 세계도 있고 혹유 단선형하며 혹은 이제 단을 쌓아놓은 것 같이 우뚝하게 이렇게 단을 쌓아놓은 것 같이 그런 모양이 되어 있기도 하고 혹여 불호형이요 부처님의 백호상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세계도 있고 육계 살상투 부처님 머리 위에 이제 그 머리 중간에 살상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그 모습을 한 그런 세계도 있고 광장안 넓고 긴 눈을 가진 게 역시 또 부처님의 그 눈의 모습을 광장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 그 넓고 긴 눈처럼도 생겼고 혹여 혹여 불수하고 부처님 손처럼 부처님 손처럼도 생기기도 하고 혹여 금강제 하면 금강제라고 있죠. 신중단에 보면은 그 제일 중앙에 있는 신장이 금강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금강제처럼 생긴 세계도 있고 혹여 염산형 하며 혹 불꽃산처럼 생긴 그런 형상도 있고 보살실 주변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살이 모두 모두 두루두루 꽉 차 있더라. 혹여 사자형하고 혹은 사자 모양처럼 생겼고 혹여 해방형하고 바다의 조개입니다. 바다의 조개 형상처럼 생긴 그런 그 세계도 있고 무량 제 색상이여 한량 없는 여러 가지 색상이여 색과 모양이여 체성 각 차별이로다. 그 체성이 각각 차별하더라. 사람 차별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차별한 것이 그 집 생활 환경의 차별이고 또 동네가 차별하고 국가가 차별하고 모든 것이 차별하죠. 차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 한 건물 안에 한 집에 살아도 각각 차별해 사는 거 보면은. 그래 늘 그러죠. 너는 왜 이렇게 어지러워 사느냐고. 어지러워놓는 업으로 사는데 어쩌라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볼 수밖에 없어. 정 답답하면 자기가 가서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체성이 각 차별이라. 그거 제대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살면은 만사 해결이야. 만사 해결. 다 쉬어버려. 번뇌가 사라져버려. 그것만 알아도 번뇌가 사라져. 그래. 너는 너 업대로 살고, 너 인연대로 살고. 나는 나 업대로 살고 내 인연대로 산다. 각각 다른 업으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그렇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살 줄 아는 게 그게 잘 살고 현명하게 사는 길이죠. 그걸 서로 끼워 맞추려고 같게 만들려고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건 이제 환경 공부를 못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부디 그렇게 기억하세요. 일찰 종중에 어떤 세계 종 가운데는 차경이 무유진하니 세계의 형상이 가히 없다. 다함이 없다.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70억 인구가 각각 다르듯이 또 새로운 70억 인구가 또 이 지구상에 와도 역시 각각 다른 형상입니다. 앞서 살았던 70억 인구도 또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았고 개유 불원력으로 다 부처의 원력으로 부처님의 원력으로 혼염덕 안주로다 혼염해서 안주함을 얻는다. 각자의 진여사성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각자의 마음부처 위실력으로 아까 신무진장품에서 읽었죠. 참사람 참마음 차별없는 참사람의 그 위실력 그것으로서 또 각자의 진여사성의 그 위실력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화장장음 세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불원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부처님의 원력으로 말미암아서 부처님이 혼념함을 말미암아서 그런 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한마음의 위실력으로 참사람이라고 하는 진여자성 부처님 사람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또 전귀한 이런 그 불성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뒤섞이지 않고 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대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 얼마나 각양각색입니까? 그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좁은 땅덩이에 살면서도 그런 대로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의 급주라고 해서 시간이 얼마 동안 머무는가 저 앞에서 산문에서도 이제 몇 번 언급된 이야기인데 혹 유찰 주 1급하고 어떤 세계는 1급을 머물고 그렇습니다. 이 1급이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100년을 1급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계산법이다 그랬어요. 근데 또 급이라는 것을 뭐 무한정 긴 시간을 1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람도 100년 사는 사람이 있고 뭐 10세를 못 채우고 가는 사람도 있고 건물도 뭐 어떤 건물은 뭐 몇백 년 있는 건물들 있죠. 잘 아주 보호하고 지키면 또 그렇게 됩니다. 요즘 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아파트 같은 것은 30년, 40년 길어봐야 50년 이상 못 살아요. 어떤 세계는 1급을 머물고 혹유 10급 동안 머물기도 해요. 또 내지 100급을 지내고 또 어떤 세계는 국토 미진수 이 국토를 작은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은 세월 동안 머물기도 한다. 뭐 지금 우리 지구가 뭐 45억 년 또는 50억 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또 사람의 수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세월이지만은 또 언젠가는 또 소멸할 때가 있고 그래서 무수한 별들 내가 자주 언급하죠. 하늘에 떠 있는 많고 많은 별들 우리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고 우리 세포 숫자보다도 더 많은 저 별들의 세계 끊임없이 생기고 끊임없이 사라지고 그 오래 사람 수명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길고 긴 세월을 보통 10억 년, 20억 년, 30억 년, 100억 년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끊임없이 사라지고 끊임없이 새로 생기고 그걸 뭐라고 하죠? 성주개공한다. 항상 성주개공하면서 이렇게 생성하고 소멸하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간다. 여기 나와 있네요. 호유 1급 중에 한급 가운데서 견찰유 성계하며 보니까 세계를 보니까 성계가 있다. 한급 가운데서도 1급을 뭐 100년이라고 치자고 했습니다. 그 100년 안에도 예를 들어서 무너지는 것도 있고 뭐 집을 쳐도 새로 짓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람들도 무수히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성계라고 하는 게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고 이 지구가 그렇고 모든 산천초목 천지 마물이 전부 그와 같이 성주개공을 거듭하고 생주이멸을 거듭하고 생로병사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화장장음 세계의 모습이다. 혹 무량무수로 혹은 무량무수로서 내지 불가사이로다. 무량무수로서 성주개공한다. 참으로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불가사의하다. 화장세계 아주 그 다른 경전에서는 이 그 우리가 사는 이 뭐 우주, 은하계, 태양계 뭐 등등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세계 품은 상당히 여러 권이 이렇게 이제 그런 세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출현이라 아홉 번째는 호규 찰유불하고 혹 어떤 세계는 부처님이 계시고 호규 찰은 무불하며 부처님이 안 계시기도 해. 호규 유일불이요. 혹은 혹 어떤 세계는 한 부처님 오직 한 부처님만 계시고 혹 어떤 데는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미로다. 우리 하루를 사는 중에 자기 자신 부처님이 몇 번이나 몇 시간이나 거기에 머물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그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24시간 통째로 다 부처님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부처님다운 부처님으로 사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되겠는가. 그걸 가지고 여기다 이제 배대하면 딱 맞아요. 유불, 부처가 있기도 하고 부처가 없기도 해. 아,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은 그래도 간혹 부처님이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어요. 간혹 빛난다고요. 부처님이 탁 방광을 해. 그런데 평생을 이렇게 진리의 법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거야. 무불이야. 계속 부처가 없는 세상이라고요. 그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불이 계시기도 하고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국토양무불이면 국토에서 만약에 부처님이 없으면은 타방세계 중에서 유불변화를 해야 어떤 부처님이 변화해서 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불법을 잘 공부하고 존재의 실상을 또는 뭐 마음의 이치를 그나마 잘 아는 사람들이 일깨워주는 거죠. 일깨워주고 연계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인과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유불 변화래라. 어떤 부처님이 변화해서 와가지고서 위현 재불사하나니 여러 가지 불사를 나타내게 한다. 여러 가지 불사를 나타내게 한다. 그 부처님이니까 불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몰천여 강신하며 이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우리 보통 중생 부처를 이야기하더라도 늘 기준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아미타불이나 비로자나불이나 뭐 타방 세계 수많은 부처님을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기준은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몰천하는 것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강신 그 정신을 내렸죠. 저기 말하자면 가비라성 말하자면 마야 부인 태에다가 강신 그걸 강신했다 그래요. 정신을 거기에 내렸다. 그 입퇴를 한 것입니다. 그 우리 육신은 말하자면은 우리의 육신에서 생기지만은 우리 육신을 주제하는 우리의 정신, 마음자리 그것은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도솔천에 사시다가 내려오셨고 또 우리가
뭐 또 잘못하면 혹은 축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축생으로 갈 수도 있고 대개 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지만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짓만 안 하면은 그거 크게 염려할 건 없어요. 어제 내가 사람이었잖아요. 오늘도 사람이잖아요. 어제 만약에 어떤 축생처럼 살았다면은 오늘도 아마 어쩌면 축생처럼 살지 몰라. 어제 도둑놈으로 살았으면 오늘도 어쩌면 도둑질을 하고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전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인과 원리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도솔천에서 가비라궁에 이제 정신을 내려서 처태급 출생하시며 그랬잖아요. 마야부인 태에 들어갔죠. 우리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거쳤어요. 서가모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태에 들어갔고 모태에서 열 달을 있다가 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모든 사람의 그 공통점입니다. 그다음에 항마성정각 이건 이제 조금 다르죠. 지금도 우리도 공부하면서 마구니를 한 곡 받고 많이 있습니다. 마구니 한 곡 받는 일. 서가모니만 뭐 마구니 한 곡 받은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우리도 마구니 한 곡 받고 살아갑니다. 참고 살고 인내하고 더 자고 싶어도 좀 일어나서 사경도 좀 하고 싶고 또 경전도 좀 봐야 되겠고 오늘 그 환경 설법이 있는데 환경 예습 좀 하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전부 항마 마구니를 한국 받는 일이지 무슨 어디 뭐 험상궂은 어떤 마구니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지고 무슨 뭐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전부가 내 마음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환경 한 구절 듣다 보면 또 마음을 깨닫고 뭔가 이치를 깨닫고 존재의 실상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구절을 하루 동안에 배워가는데 그중에 한 구절만 건져도 된다. 내가 늘 그런 말씀드리죠. 욕심내지 마라. 많이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마라. 아는 것만 알아도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훌륭하다 말이야. 평생 환경 구절 하나도 못 듣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있는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얼마나 용한 일입니까? 감히 그 환경을 가서 공부하다니. 한 시간 반 동안 공부하는데 다 까먹고 한 구절만 알아도 그거 어딥니까 그게? 부처님 말씀을 한 구절만 우리가 이해하고 가도 정각, 이건 이제 서가모니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써진 것인데 우리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전 무상법륜한다 그랬어요. 무상법륜, 가장 높은 법의 바퀴를 굴린다. 전법륜, 법의 바퀴를 굴린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쪽 이제 환반이 됐으니까 환경 공부하는 수준이 됐으니까 뭐 가정에서나 도반들에게나 뭐 동창에서나 어디에서나 부처님 말씀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저기 108자재라도 주머니에 넣어가가지고 모임이 있으면은 10명 모인다 하면 10권 조금 가져가가지고 나눠주면서 이건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그것도 말하면 전법륜입니다. 법륜을 굴리는 일이에요. 아니면 뭐 TV에서 우리 공부하는 거 와서 찍으니까 내 얼굴 나온다. 무슨 시간에 꼭 잊어버리지 말고 나와서 그 TV 틀어서 봐라. 이것도 전법륜의 일종이에요. 그러다 보면 좋은 말씀도 한 말씀 들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수한 방법이 있어요. 나는 몰라서 못 가르친다. 기독교인들은 잘만 하더만 우리 불자들은 너무 못한다. 자꾸 우리 그럴 게 아니에요.
자꾸 해버릇해야 됩니다. 법회를 소개하고 TV 방영 시간을 소개하고 뭐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경책 한 권 갖다 주면서 이야기해 주고 수 중생 심나가야 시현 종종상하야 하사 중생들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따라가지고 시현 종종상이라 가지가지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 그렇죠. 불교의 세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불교의 세계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뭐 예술의 세계, 그림의 세계, 춤, 음악 등등으로부터 경전 또 8만 4천 법문을 실어놓은 8만 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또 세계예요. 또 각 지방마다 가지각색의 모양을 갖춘 절이 있고 그 절마다 또한 각각 다른 불교의 세계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불교의 세계예요. 경전 하나하나가 다 불교의 세계요. 사찰 하나하나가 다 불교의 세계요. 다 가보면 다 배울 점이 있고 들을만하고 볼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시간만 나면은 스님들 또는 거사분들 뭐 등등 불교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 열심히 듣습니다. 요즘은 뭐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들으려면 얼마든지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전 묘법륜하여 중생들을 위해서 묘법륜을 굴려 아름다운 법의 바퀴를 굴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법륜이 뭐다? 화엄경이다. 자나깨나 화엄경. 묘법륜이 많은데 8만 4천 묘법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는 법륜은 화엄경이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많이 전하세요. 실응기 근욕 이러다 모두 모두 그들의 근기와 욕망 하고자 하는 것에 맞추도다 응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화엄경 안에 들어오면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만족하지 못할 중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자가 돼서 화엄경 공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은 불자 안 된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최소한도 그 정도 생각해야 돼. 그 정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 또 그만한 것을 여기서 건져야 돼. 화엄경에서 건져야 돼. 불자 돼서 화엄경 공부 못하면 헛불자예요. 헛불자. 헛불자. 경어 백천제토로 백천세토로 백천세를 지나 일일 불찰 중에 낱낱 부처님 세계 가운데 일불 출흥세하사 한 부처님이 낱낱 세계 중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경어 백천세토로 억천세토로 억천세가 지나갈 때까지 연설 무상법이로다. 무상법 가장 높은 법을 연설하는 도다. 요즘은 뭐 이렇게 이제 녹화해서 찍어가지고 계속 방영도 하고 또 뭐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또 카페에 올려놓으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 국가를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연설 무상법. 억천세를 지날 때까지 무상법을 연설한다. 그래요. 끊임없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중생 비법규면 불능견 재불이연이와 여기 해놨네요. 중생이 법의 그릇이 못 되면은 그게 인연이 안 돼서 그래요. 물론 뭐 전혀 생소한 그런 그릇도 있어가지고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릇도 있긴 있지만은 그걸 이제 우리는 인연을 자꾸 지어야 됩니다. 불교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했죠? 인연을 창조하라. 인연을 창조하라. 인연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 환경, 그 참 1년 동안 내 애먹고 다녔는데 참고 다녔는데 1년 지나니까 야 아주 괜찮던데 제법 괜찮던데 난 그렇게 보물인 줄 미처 몰라서 이럴 때가 있을 거야. 불능견 재불이연이와 그런 중생들이 법기가 안 들도록 해야 돼요. 비법기.
법기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릇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릇이 되면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어요. 불능견 제불이 아니야. 능견 제불이 돼. 능이 부처님을 다 칭견하게 돼. 부처님 없다고 부처님 못 봤다 하지 마세요. 이치를 아니면 첫째, 뭐라고, 첫째 불상 사사 불공. 곳곳에 부처님이요. 하는 일마다 전부가 불공이더라. 우리 익히 들어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 눈을 뜨고 마음이 열리면은 곳곳이 부처님이고 하는 일마다 불사야. 하는 일마다 불사야. 제일 큰 불사가 뭐다? 숨쉬는 불사. 숨쉬는 불사. 그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래갖고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떤 상황이 어렵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물었어요. 네 지금 그래 다 죽어간다 하니까 숨 쉬느냐 숨 쉬는 거 알겠느냐 하니까 그래 숨은 쉬는 것 같다. 그 정도까지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가만히 보니 내가 숨은 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됐다. 숨 쉬고 있으면 됐다 말이야. 숨 쉬고 있으면 됐다. 그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 그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가는 재산이에요. 야교 심낙자는 만약 어떤 이가 마음에 그것을 즐기는 자가 있다면 일체처 개견이로다 일체처에서 다 부처를 본다. 마음이 열리면 숨 쉬면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볼 희망이 있어요. 숨만 쉬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이제 출발하니까. 그래서 중생이 법기가 아니면 부처님을 못 보지만은 만약 환경을 듣고 또 불법에 대해서 조금 인연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불법에 이런저런 이치를 듣게 돼서 마음이 조금 즐겁고 야 그 괜찮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차츰차츰 늘어서 처처 불창이라 곳곳에서 부처님이 있음을 보고 낱낱이 하는 일마다 불사고 불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숨쉬는 게 가장 큰 불사다. 숨쉬는 게 가장 큰 불공이다. 이제 우리 저 화엄행자 대교반이라 그래요. 화엄경 공부하는 일을 대교반 이상은 없어 강원에도. 그 대교반쯤 되면 이런 말을 그냥 거침없이 할 줄 알아야 돼. 일일 찰토 중에 가교 불능세 하시니 낱낱 세계 가운데 각각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일체 찰중 불을 일체 세계 가운데 있는 부처님을 억수 부사이로다. 억이나 되는 숫자가 돼서 불가사의 하더라. 내가 화엄경을 그 푸는 열쇠로서 그 소동파의 그 개성을 가끔 소개하죠. 개성 변시 광장설 산세기비 청정신가 산천초목은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고 산천초목은 말이요 전부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고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바람소리는 새소리는 모두가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다. 이것이 화엄경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슴에 그 사실이 와닿아야 돼요. 그게 와닿아야 됩니다. 차중 일일불이 이 가운데 있는 낱낱 부처님이 현 무량 신변하사 낱낱 부처님이 한량 없는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 한량 없는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 한가한 시간에 따뜻한 봄날 그 마당에 나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 꼬물거리는 그 벌레들 또 개미 기어다니는 것들 뭐 등등 그 어린 새싹이 자라고 어제 조금 자랐더니 오늘 좀 더 자라있고 그 자라는 새싹들마다 모두 모양이 다 다르고 그 아름답기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연약한 새싹이 그 딱딱한 시멘트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딱딱한 흙덩이를 뚫고 나오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라고? 무량신변이야. 한량없는 신통변화라.
그런 것이 눈에 들어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는 하도 삶에 쫓기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 그 신통 변화가 우리 주변에 꽉 널려 있는데도 그것을 살필 줄 모르고 그걸 또 느낄 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차중 일불이 이 가운데 있는 낱낱 부처님이 할례 없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 보인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신통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하물며 자연도